국회 운영위원회는 여야가 마지막까지 서로 위원장을 맡겠다고 다퉜던 상임위이기도 합니다. 어제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설전이 벌어졌고 야당은 자료 미제출과 답변 태도 문제로 대통령실과 충돌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한다고 지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조차 뽑지 않은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다 빚어진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사이 거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 언약이 하는데 아직 못 뺐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회의가 시작된 뒤엔 대통령실 참모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또 충돌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은 뒤 이도훈 홍보수석의 대답이 불씨가 됐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언론에 그러면 저 의원님은 언론의 생각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을 하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이도훈 홍보수석. 네네.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에 대해 통화 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가짜 뉴스란 답변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예, 가짜 뉴스 의혹에 성을 쌓아가지고 거짓과 가짜 뉴스의 모래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풀릴 기미가 없는 만큼 운영위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방식으로.